클래식과 가까워지는 거리 1m입니다. 자, 옛날 옛날에로 시작하는 이야기에는 언제나 아주 흥미롭고 너무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았죠. 자, 이 안에는 우정도 있고 사랑도 있고 슬픔도 있었고요. 그리고 이 이야기는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어른들, 그리고 예술가들에게는 큰 영감과 자극을 주기도 하죠. 자, 1872년 영국의 소설가 위다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들었던 플란드르의 전래 이야기를 토대로 플란다스의 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죠. 그 이야기는 어린 시절 저에게도 이 슬픔이란 어디서 오는가 아주 속상했던 그런 추억 속의 동화이기도 합니다. 자, 벨기에에서 태어난 세자르 프랑크. 자, 그는 모두가 되게 화려한 음악에 이 낭만주의 음악에 열중할 때 바흐, 베토벤 류의 고전주의 음악, 이 순수 음악을 좀더 열심히 추구했죠. 자, 그도 1872년 자신의 미사곡 중두 번째 악장을 편곡해서 파니스 안젤리쿠스라는 직역하면 천사들의 빵, 그리고 이런 제목의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데요. 보통 이 음악은 생명의 양식이라는 단어로 많이 불리고 있습니다. 자, 위다의 아름다운 동화를 생각하시면서 아름답고 또 우리에게 굉장히 힘을 주는 프랑크의 생명의 양식을 오늘 함께 감상해 볼까요?